사시는 곳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인터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옆이나 아무데나 예, 성함을 한번 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모두 위에 얼굴 위로 모두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잠깐만 좀 들어주십시오. 예, 제가 한번 쭉 봐야 되니까. 예. 자, 먼저 예, 웰빙 웰타임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또 치매와 관련한 아, 네, 치매 갖고 치매. 계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제일 걱정되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진짜 치매인 것 같아요. 예, 저 그건 제가 원하는 원이나 하지 않든 간에 그게 걸려서 가족의 짐이 되는 그 상황만을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매와 관련된 보험도 요즘 많이 들 뭐 있고 그런데 혹시 보험 같은 거 드셨어요? 치매에 관한 보험은 없습니다. 예. 자, 이 치매와 관련된 은퇴할 때 이게 만약에 치매가 걸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온 가족이 불행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잖아요. 또. 지금으로부터 2050년 그러니까 언제쯤이냐면 올해 나이 30살, 31살이 65세 노인이 되는 해가 2050년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슈퍼 초고령이 되거든요.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이 노인입니다. 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요거 또 하나. 그 치매에 관련돼서는 우리 선생님께 조국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죠? 네. 네. 치매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발전하는 의학 분야가 있어요. 그게 장뇌신경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장뇌신경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뇌가 우리 모든 몸의 전체를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이 안 좋으면 결국 뇌도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불면증에 관련된 호르몬들 거기 보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는 건데 예전에는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뇌에서 생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 90%가 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이 안 좋으면 결국 불면증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속 불편한 날 잠 잘 오던가요? 못 자요. 네, 똑같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뇌가 전체 지배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장이 안 좋으면 그 영향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우리가 뇌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